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네 그냥 재밌으면 재밌고 안 재밌으면 안 재밌고 한때 네. 남자를 네.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남자 잠자리 대상으로 만난 적 있지? 네. 왜 그랬어? 그냥 마음이 외로워서 네. 풀 데가 없어서 그쵸. 나를 던질 데가 없어서 그쵸.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 사주 자체가 춤추는 사주야. 아, 네. 춤추는 사주라는 뜻은 네. 내가 무용을 전공을 하든지 네. 아니면 우리 무녀처럼 네. 방울 부채를 들고 네. 춤을 추든지 네. 뭔 말인지 알아? 아, 그래서 점을 보러 가면 너 무당이라는 말이 99%는 다 귀였을 거야. 항상 다 그치? 어디 가든 너 언제 신받을 거야? 네. 너 지금 뒤에 다 와 계시는데 네. 너 언제까지 거역할 수 있을 거야? 네. 항상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을 거야.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어디 가서 신이라 그러면 그런 거 같다. 근데? 또 아니라면 짜증이 나. 맞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면 저도 점도 못 본 게 나보다 못 본 게 네. 무슨 어. 지가 신이 아니면서 무슨 나한테 신이 아니래 또 이래. 네.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본인이 나한테 찾아온 것은 네. 신받으려고 찾아온 건 아니야. 아, 네. 본인의 지금 하고 다니는 행동을 말한 거야. 아. 앞전에 했던 것을 말을 하는 거야. 네. 앞전에 내가 했던 네. 그 나의 그런 네. 행동을 네. 내가 중학교 때부터 내가 대장이 되라는 사주야. 네. 대장이 뭐냐? 친구들하고 놀면 네. 나랑 호랑개 절대로 안 서. 네. 어? 네. 성의 없는 대답 하지 말고. 맞아요. 호랑지 안 쓴다는 뜻은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정말 성격이 칼이야. 맞아요. 성격이 칼이고 나무한테 지는 걸 정말 싫어해. 그래서 내가 앞장서야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앞장서서 리더를 해야지만은 내가 패네. 왜?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맞아요.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앞장을 서서 니들을 하면서 내가 그 애들을 챙겨야 돼. 내가 잘나서 니들 한다는 뜻이 아니야. 맞아요. 내가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얘도 챙겨야 되고 얘 못난이도 챙겨야 되고 얘도 챙겨야 되고 또 짠하면 또 계속 얘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앞장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부터 대장 못해라. 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거 몰래 살짝 빼가지고 다 하나씩 갖다 줘라. 나눠줘라. 뭔 말인지 알지? 야 줄 서봐. 너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너 이거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응? 냉장고 다 털어. 참 정도 많은 사람이 말을 하자면 정도 많은 사람이 그러나 네. 내 집이 긴급만 대답해요. 네. 그렇게 뭐 저기 가난하게 들어오지는 않아. 네. 진정해. 네. 왜냐면 내 엄마 사주가 네. 내 엄마 사주가 우리 같은 문예 사주에 내 엄마 사주가 역을 사주야. 대장부죠. 역을 사주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엄마 사주에 돈 떨어질 일은 없어. 맞아요. 엄마 사주는 긁어 모았으면 모았지 돈 떨어질 일은 없어. 그리고 엄마가 누구를 절대로 안 믿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계셨다 친들 아버지도 안 믿어. 그래서 내 사주에는 내 아버지도 없고 네. 엄마도 없어라는 사주야. 네. 엄마는 엄마가 진짜 없어서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엄마는 돈본이라고 내 자식을 그냥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네. 그러면 다야. 네. 알뜰하게 막 살피고 와서 이렇게 뭐 해라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 스스로 커야 돼. 돈은 있지만은 스스로 커야 된다 말을 하는 거야. 네. 외로움을 말을 하는 거라고. 외로움을 약간 첫째에다가 그래서 그 외로움을 어디다가 하소연 난 약간의 말했지 닭장. 닭장이 네. 말하자면 나이트크러. 네. 나이트크러 가서 누구누구 그 깻잎머리 하고 네. 거기에 교복을 약간 갈아입고 그치. 갈아입고 거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노는 거야. 술 한잔 먹으면 술 한잔 먹고 네. 그냥 내가 술 취했는데 내가 뭐 볼 게 뵈는 게 없어. 말술을 먹거든. 내가 술을 먹는단 말이지. 네. 말술을 먹어. 말술을 먹으면 거기서 여자로서 해야 되지 저기 안 해야 될 행동 해야 될 행동 나도 모르게 그래서 미치게 풀어 내 몸을. 그런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당신 집으로 까불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예를 들어서 대시가 들어왔다. 술 먹고 바로 여관으로 직행해. 직행에다가 또 몇 번 갖고 놀다가 네. 실질도 하면 또 바꿔. 그다음 또 바꿔. 네. 또 바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초년에, 지금도 초년이지만, 10대, 20대, 20대 초반을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부족한 건 없어. 부족한 건 없이 살았지만, 부족한 건 뭐냐? 마음이 부족한 거야. 그쵸, 약간. 그치. 마음이. 아까 말했잖아. 엄마는 돈 버느라고 급급했고, 아버지는 돈 버는 사주가 못 돼. 그러니까, 마음이 아버지한테 기댈 수도 없고, 왜냐면 내 사주 아버지 없어라야. 맞아요. 그치? 내 엄마가 독불장군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엄마한테 잘 보이려면 하늘이 별따기야. 엄마가 웬만한 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어. 딱 이런 성격이야. 엄마 성격이 그렇다는 거야. 엄마 알지? 그러다 보니까 내 애로움을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그냥 살아라는 사주야. 이 남자한테 하룻밤을 내 몸을 기대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저 남자한테 기대라. 또 빠지기도 겁나 잘 빠져. 금방 나와. 뭐? 빠지기도 그날은 그냥 빠져. 빠졌다가 나온 것도 쑥 또 잘 나와. 근데 당신 삼신의 벌정이 너무 많아. 삼신의 벌정이 뭔 줄 알아? 아가 지운 거. 성 다르고 본 다르고. 한 사람 아가만 지운 게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아가 지우는 게 나한테 일곱이 들어와. 그치? 일곱이 들어온다고. 그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빌어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놀다가 그냥 이렇게 들었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아가잖아. 어쨌든 미 속에서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어쨌든 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낫겠지만 여건도 안 됐으니까 못 낫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정말로 지금은 진짜 애기를 진짜 낳고 싶은 거야. 이제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정말로 이제 아가가 안 생기네.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삼신의 벌전인 거야. 그러니까 많이 마음속으로 빌어주고 지금은 옛날에 내가 발라당 홀라당까지게 그렇게까지는 보이지는 않아. 그 옛날이나 그렇게 그 내 그 10대 후반에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 그때는 대한민국 미친년이 내가 제일 미친년이야. 머리 풀고 산발해라야. 그치? 다 걸린 놈마다 다 내 남자고 다 술 한잔 먹으면 저는 다 혼자 다 보고 있고 술 한잔 먹어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날 어? 내가 그런 말 했어? 어 그래놓고 누가 너 말 맞았어? 뭐. 어 진짜 맞았어? 내가 그런 말 했어? 이렇게 했고 어? 맞아요. 제가 그런 적 많아요. 아 진짜로? 응? 근데 지금도 내 신이 높으신 신이 지금도 내 몸을 감싸고 계셔. 그래서 본인은 절대 집에 있으면 안 돼. 활동적인 생활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여자로서 하나의 뭐를 가지고 타이틀을 걸고 일에 집중을 해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운동이라도. 그렇지. 여자로서 남자 밥만 집에서 가만히 먹고 사면 내 몸이 아파라야. 아 아프더라고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이거 화라 그래야지. 이 병 사병에 내가 또 닭장 가야 돼. 근데 이제는 내 신랑 보고 닭장 갈 수는 없어. 그렇죠. 왜? 신랑이 나보다 한 수 높은 놈을 만났어. 네. 성격 똑같은 놈을 만났다고. 신랑 만약에 어려보는 신랑 만났으면 야 내가 닭장 간다는데 네가 돈 붙여줬어. 이 꺼져. 싹 그랬어. 어. 응? 뭔 말인지 알지? 야 꺼져. 그 남자가 제발 하지마. 제발 부탁해. 내가 잘해줄까. 야 너 같은 애 재수없어. 꺼져. 이렇게 살았다고. 맞아요.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지금은 이제 내 신랑이 한주복 쓰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치? 한주복 쓰는 사람 앞에서 나 닭장 갔다가 걸리면 당신 모가지 바로 아웃이거든. 모가지 아웃도 아웃이지만 내가 그 남자를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쵸.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를 눌려줘요. 내 귀를 눌려주기 때문에 이상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치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깨갱깨갱깨갱깨갱 언제부터 지가 기죽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네가 뭔 말인지 알지? 언제부터 지가 기죽고 살았다고? 지금 언제부터 지가 혐오 양초처럼 살았다고? 그러니까 어? 제가 바보라고요. 어? 말 잘 듣고 살아. 지금은 그럼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냥 10원 모르다 주면 그래 10원 쪼개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맞아요. 만약에 뭐 1원 벌어다 주면 1원을 살면 되는 거지. 또 만약에 50원 벌어다 주면 50원을 벌어다 주면 내가 가서 나도 같이 일하면 되는 거지. 그런 몸은 내 철 들었다. 약간 철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 좀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사람 됐어. 옛날에는 있잖아. 있을 때 땐 좀 심했죠. 많이 심했지. 근데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은
내가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이기 때문에. 그러고 네가 해서 나무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막 좁혀고 괴롭고 그랬으면, 네. 너 인생 곧다구로 살냐고 막 했을 텐데, 신의 풍파는 하면 심하게. 어렸을 때? 갖고 가라는 수기 때문에, 그냥 뭐, 말 못 하는 거야. 어? 지가 지문 판다는데 내가 뭐라 그럴 거냐고. 지가 남자 좋아서, 어? 지가 남자 좋아서 남자랑 잔다는데, 지금 같으면 내가 너 가지 말고 뜯으면 말랬겠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를 내가 너 왜 그렇게 살았어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네가 자식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래 애기는 어쩔 수 없이 뭐 성다고 다 틀리니까 네가 좀 남자를 많이 만났어야지. 조금만 이야기하다가 조금만 눈빛만 왔다 가면 꽂혀서 만나서 바로 술 한잔 먹고 직행을 해버리는데 안 그래? 그치? 응? 또 엄마에 대한 화도 있었고 엄마에 대한 화. 내 엄마가 존경스럽고 불쌍은 하지만은 엄마의 어쩔 땐 엄마가 알잖아. 여걸 같은 스타일 때문에 자식들도 한 번쯤 엄마가 너무 기가 센 낭을 느낄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은 하지만 잘 못한다는 성격을 말하는 거야. 서로가.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끝났지만은 이제는 나이 좀 살포시 적어봐요. 겁나게 많이 먹었네. 씨발. 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애뜨게 보이는 거야? 우리 어떤 아줌마가 그랬는데 우리 손님들이 그랬는데 보살님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젊어 보이시니. 왜 카메라는 그렇게 늦게 나오셔요? 영사님한테 혼내줘야 되겠는데 혼내 안 내키네. 오늘 오신다더니 안 내키네. 근데 아직 더 남았어. 1, 2년이 더 남았어. 1, 2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1, 2년만 조심하고 아가 날라면 빨리 나. 그래야지 내가 아가 날라면 빨리 나서 내 끼를 더 눌려주지. 만약에 여기서 아가를 1, 2년을 더 늦췄다가는 다시 제3의 바람 들어와. 내 어렸을 때 7살 그 무렵에 태어나서 내 사주 한번 죽으란 고비가 있었어. 아마 엄마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봐. 그러니 이 고비가 지나고 나면 내가 풍파가 미친년 풍파가 또 올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손재주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근데 끈기가 없다는 거. 끝까지 안 해. 끈기가 없다는 거. 카메라에 너 나보고 있니? 나 이쁘게 찍어줘. 딱 것이야. 하긴 안 한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찍고서 그냥 잘 찍었겠지. 약간 이런 그냥 털털하게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겪을 건 다 겪었어. 뭐 닭장에서 닭 여러 마리 잡아먹었잖아. 뭐 수없이 잡아먹었으면 됐지. 더 이상 뭐 얼마나 잡아먹어. 안 그런가? 그치? 근데 많이 진짜 본인을 좋아하는 남자들도 진짜 많았어. 그 와중에 본인을 갖고 놀라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어. 어쨌든 어쨌든 아가들한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뭐 알아서 뭐 본인이 알아서 불매하고 다니라 믿고 본인 같은 경우는 절이나 우리 같은 무속에 불매의 촛불을 켜야 돼. 그렇지? 그러면 단골 있을 거야. 그렇지? 단골 집에서 엄마가 그치? 열심히 엄마가 또 빌어주겠지만 본인도 한 번씩 가서 빌어.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자. 지금 뭘 하려고 그래? 지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래 건물이면 무슨 부동산 중공업 중경업 중경업 말 발음이 안 나와. 중개사 뭐 그런 것도 잘 맞고 그런 가지 물어보자. 또 무슨 회계 쪽 그것도 잘 먹고 잘 맞고 지금 무슨 시험 보려고 그래? 손해사정사요. 어? 손해사정사. 그게 뭔데? 약간 보험적? 네. 그것도 잘 맞고 네. 어쨌든 뭐 다 그런 그 계획이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람이 인맥도 많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아요. 많아. 인맥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인맥 많고 그래도 내가 놓은 거하고 나쁜 짓 하고는 틀린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내가 민폐 끼친 짓은 안 해. 그리고 여자라서 활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더라도 손해 볼 짓은 안 해. 그렇죠. 그러니 올해는 운 좋소 좋아. 알아들어. 또 내년도 운 괜찮아. 두 개 다 먹어. 시험 먹고 30 먹어. 내년에 30 못 먹고 내후년에 30 놓치면 당신 3 인공 수정해야 돼.
알아들었어? 네. 인공수정 해야 된다고? 네. 어쩌면 그 인공수정하기 내가 알기로는 힘들다고 들었어. 그러니까요. 응? 힘들다고. 됐지? 네. 그러니까 올해 절대 놓치지 말고. 네. 아까 닭장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 진짜 내 신랑한테 해. 알았지? 신랑한테 시도때도 없이 오라 그래. 당신 지금 뭐 출근했어? 아, 지금 쉬는 시간이야? 와.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빨리 30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생길 줄 알아. 그럼 얘기 들어서. 알았지? 네. 티퍼 가르쳐 준 거야. 네. 오케이?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내년에 1차 2차인데 동시합격 가능할까요? 오케이. 아마 좀 따지러 와. 첫째는 아들이 올 걸 딸이 올 걸. 그런 것도 아시죠? 난 딸. 딸. 딸이 먼저 보여. 야, 삼신의 벌전은 네. 엄마가 물론 풀어줬겠지만 내 가슴에서 네. 풀어준다고 해서 걔들이 엄마가 진짜 엄마 아닌 본인이 네. 하다 자꾸 사과를 해줘. 정말 사과해달라고. 네. 응? 너네들 못까지 사랑해줄게. 응? 너네들한테 못해준 것까지 해줄게. 네. 하나만 그때는 내가 소중한 걸 몰랐어. 꼭 해줘. 네. 알아들어? 네. 그리고 이 사주는 삼신의 벌전도 있지만 원래 애기 하나 낳아서 혼자 데리고 키웠어야 돼. 이 사주가 알아들어? 엄마가 키우든 누가 키우든 알아요? 그러니까 안 낳아서 이렇게 더 힘든 예. 거죠. 예. 애기는 둘을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 하나밖에 없어. 전 아들도 낳고 싶어. 진작에 삼신벌전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오케이? 네. 내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없어? 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네. 잘 살아요. 네. 그냥 이리저리 그래도 당신이 어쨌든 먹을 복은 네. 떨어지지 않지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건 네. 몸으로 치라는 수는 꼭 있어. 몸은 항상 조심하시기를. 네. 몸은 항상 뭐 젊은 나이 아우 나 다리가 왜 갑자기 아프지? 네. 이런 식으로 뭐 허리가 왜 갑자기 여기가 아프지? 네. 이런 식으로 꼭 신의 그 액땜은 꼭 하고 가라니까 네. 항상 정기 검진을 항상 받으시고요. 네. 알았죠? 네. 미래점입니다. 네. 알았겠죠? 네. 오케이. 끝! 고생하셨습니다.